득점을 할 수 있는 것이 외곽에 득점이 안 나왔을 때 상당히 경기가 어렵게 흘러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양팀이 우선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유도훈 감독은 박찬희 선수가 돌아오면서 앞선을 좀 더 다양하게 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높은 평가를 했고 선수들 실책이 나오는 부분은 조금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럼 박찬희 선수는 뭐니 뭐니 해도 속공에 능한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앞선에 타이트한 수비가 장점인 그런 선수죠. 예. 창원의 현주엽 감독도 지난 오리온과의 맞대결 이후에 전체적으로 턴오버가 많았지만 마지막 집중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자평을 했고요. 후반 들어서 이제 리바운드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했던 것이 LG로서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 이 두 팀이 이 전 경기에서 다 승리를 거뒀지만 가장 예. 거기서 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제공크 싸움에서 압도하면서 지금 이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오늘 제공크 싸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홈팀 전자랜드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보죠. 김낙현, 박찬희, 차바위, 이대헌, 프로이, 길렌워터가 나왔습니다. 박찬희 선수가 없는 동안 사실 전자랜드 앞선 좀 불안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찬희 선수가 득점은 많이 올리는 선수는 아니지만 예. 전체적으로 팀을 리딩을 하고 좀 경기의 흐름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이어서 창원 LG입니다. 유병훈, 강병현, 서민수, 캐딜라렌, 김동량이 베스트로 나왔습니다. 강병현 선수가 만으로 지금 34살이고 우리 나이로는 36살이 됐는데 다시 전성기 느낌이 날 정도로 최근 활약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혜 선수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외곽에서 득점을 올려주는 선수거든요. 예. 특히 최근에 와서 자기의 하이 점수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창원 LG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베테랑들의 오늘 맞대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병현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18득점, 14득점, 17득점 팀 공격에서 뭐 국내 선수 가운데서는 압도적인 비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병현 선수가 외곽에서 좀 살아나야지 창원 LG가 좀 경기를 풀어가는데 좀 수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지난 경기에서 김실의 선수가 일단 시동을 걸었습니다. 많이 예. 출전하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경기 전에 물어보니까 그거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경기를 지켜보면서 출전 여부를 좀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리온전에서 한 3분 정도 뛰면서 일단 실전 감각을 어느 정도 조율한 김신혜 선수인데 본인도 이제 컨디션은 많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박찬희 선수는 어제 복귀전에서 당초 유도훈 감독이 한 15분 정도 뛰게 할 생각으로 얘기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뛰었습니다. 한 25분 이상 소화를 했었죠. 네, 어제의 경기도 상당히 전자랜드 입장에서 치열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찬희 선수의 그 득점은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경기를 끌고 가는 데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특히나 할로웨이가 어제 KBL 와서 최고의 경기를 펼쳤는데 그 뒤에는 박찬희 선수의 도움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록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꼭 아니거든요. 예. 1쿼터 전자랜드가 먼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길레너터 박찬희에게 왼쪽으로 빼주고 이대헌이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는 라렌입니다. 강병현, 김동량, 유병훈이 라렌의 스크린을 활용했습니다. 돌파 후에 킥아웃 열렸습니다. 캐딜라렌 석점 명중시킵니다. 저것이 이제 전자랜드 입장에서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네. 라렌 지금 백핸드로 골밑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웃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사람을 헬프를 하는 과정에서요. 라렌 선수 오픈 차시가 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참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깔끔하게 피켓팝으로 연결이 됐고 라렌 선수가 뭐 많이 3점을 던지진 않지만 성공률이 전체 1위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당히 그 경기를 하는 데서 정확도가 높죠. 오른쪽 코너 열렸습니다. 차바위의 석점! 전자랜드도 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석점 한 방씩 주고받은 양팀. 강병현, 캐리라렌. 자, 파고듭니다. 공을 꽉 움켜주었고요. 강병현 캐치앤샷. 약간 짧았습니다. 박찬희 바로 앞에서 띄워주었습니다. 이대헌 골밑에서 이어받고 공간을 활용합니다. 이대헌의 득점. 저런 것이 이제 박찬희 선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박찬희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전체적인 수비에서의 공격으로 전환이 좀 빨라지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예. 캐딜라렌 자 골밑 와서 턴어라운 샷 들어가지 않았고 티빙 실패입니다. 튀어나온 볼 이대헌이 잡았습니다. 자 박찬희 역시 빠르게 전개했습니다. 차바위 다시 박찬희. 길레너터 자 라렌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트로이 길레노터. 지금 박찬희 선수가 스피드 공격으로 넘어오는 것도 상당히 빠르면서요. 네. 패스가 지금 선에서 오래 각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 이게 더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박찬희 선수가 없는 동안 사실 유동 감독이 가장 좀 답답해했던 부분이 바로 그건데요. 즉 경기 흐름을 잘 조율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자유투 성공률은 뭐 거의 90% 가까이 기록하고 있는 트로이 길레너터입니다. 1구 성공. 높이에 있어서는 아랜선을 좀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예. 파워에 있어서는 길레너터가 좀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두 개 모두 넣었습니다. 점수 7-3. 유병훈. 자, 다시 2대2 플레이.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강병현. 다시 라렌 스크림. 반대쪽에서 한 번 더 걸어줬습니다. 외곽 기회를 봐줬는데요. 서민수의 석점. 튀어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잡는 길레너터입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넘어온 박찬희. 차바위. 서민수가 바짝 붙었습니다. 차바위의 돌파 노루 패스. 박찬희가 한 번 더 빼주고 김낙현 석점 실패입니다. 리바운드. 자, 이대헌이 쳐냈습니다. 전자랜드 세컨 찬스. 아, 그러나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창원 LG가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수비에서 지금 상대 실책을 가져갖고 적극적으로 연기를 지금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네. 김동량이 일단 물러나고 있습니다. 자, 라렌 이대헌을 따돌리고 터키! 지금 창원 LG가 전자랜드에 비해서 경기의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이요. 예. 볼의 흐름이 잠깐 중간에 지금 끊기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볼 가진 사람이 볼 처리를 좀 빨리 해줌으로써 볼의 흐름을 좀 원활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군요. 김낙현 돌파해 들어갑니다. 오른손과 이가 득점입니다. 자, 지금 뭐 전자랜드가 득점이 상당히 골고루 나오네요. 그렇죠. 박찬희 선수의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예. 박찬희 빼고 지금 4명 다 득점을 했습니다. 유병훈 짧게 건드리면서 김동량의 기회를 봐줬습니다. 점수 9-7. 차원 LG의 볼 흐름이 좀 외곽으로만 가거든요. 예. 지금 포스트 볼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라렌스가 바깥에 있다 보니까 외곽의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예. 길레너터 캐치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움켜주는 게 좀 늦어요. 지금 예. 전체적으로 LG 선수들이요. 라렌, 자, 강병현 주고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스킨 받고 돌파해 들어갑니다. 강병현. 캐디단의 다운패스. 자, 오른쪽 기다리고 있었던 김동량의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레노터 선수가 리바운드를 지켜냅니다. 김낙현이 공격을 전개합니다. 자, 김레노터 들어가라고 했고 서민수가 지금 김낙현에게 붙어있는데요. 좀 시찔했거든요. 예, 수비가 바뀌었고 김낙현 그대로 밀고 갑니다. 반칙입니다. 자유투 투샷. 지금 전자랜드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길레너터 선수를 지금 로프에서 두고 지금 공격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라렌 선수의 지금 미스매치 상황에서 덩크슛 장면이고요. 그렇습니다. 전자랜드 수비가 미처 정돈이 안 돼 있었어요. 팀을 놓치지 않았던 캐디 라렌. 창원 LG 좀 아쉬운 부분은 수비에서 공격을 전환할 때 조금 볼 안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조금 더 빨리 달려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경기 초반에 있네요. 예. 전자랜드는 바로 어제 이제 부산에서 경기를 하고 올라왔고요. LG는 이틀 전에 고향에서 원정 경기하고 하루 휴식이 있었습니다. 박찬희 선수의 볼의 그 이동,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을 끌고 가는 힘은 대단히 커 보이네요. 네. 김낙현이 자유투 두 개 중에 하나를 넣었습니다. 10-7입니다. 포스트업 시작하는 서민수. 자, 공을 놓쳤다 다시 잡고 바운드 패스. 유병훈. 자, 안쪽으로 넣어주었습니다. 김동량 골밑 득점입니다. 지금은 호흡이 아주 잘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김동량 선수 최근에 몸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는 저런 패스를 많이 지금 받아먹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유병훈 선수가 1쿼터에 벌써 어시스트 4개가 기록했습니다. 딜레너터 다시 한번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지금 심에 밀리는 아랜 선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파울 개수도 많아질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문현 선수의 득점인데 그러면 리돈 감독의 생각은 아렌 선수하고 길라르트 선수를 포스트에서 1대1을 시키면서 서민 선수를 하여금 탑에서 2대 플레이를 하는 그런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엘지가 현재까지 야투 성공 4개인데 4개가 다 유병훈 선수의 어시스트로 기록이 됐네요. 지금 조금 더 움직임을 좀 많이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예. 지금 김시대 선수가 합류할 수 있는 몸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체력적인 걸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앞선에서 특히. 예. 그렇게 본다면 앞선 선수들이 좀 빨리 달릴 필요가 있죠. 12대9 석점차 유병훈, 강병야, 캐들라렌. 외곽에 외곽에 지금 계속해서 예. 자 유병훈 다시 한번 건네줬습니다. 김동량 득점. 유병훈 어시스트 다섯 개째. 팀의 모든 득점을 지금 돕고 있는 유병훈입니다. 11-11 박찬희 석점입니다. 박찬희의 석점. 박찬희 선수의 석점 오래간만에 보네요. 또 부상 네. 이후에 3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자 박찬희 선수의 석점포로 지금 체육관이 뜨거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량 올라갔는데 이번엔 반칙입니다. 이대헌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자, 방금도 이제 유병훈 선수가 김동량의 득점을 도왔었고 자, 박찬희 선수의 석점까지 터지면서 전자랜드 베스트 5가 다 지금 득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에 상당히 기분 좋은 경기를 좀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어째 박찬희 선수의 효과가 지금 오늘 경기에서 보이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낙현 대신 김지관이 들어온 인천 전자랜드. 김동량 자유투 1구 놓쳤습니다. 김동량 걷지 말고 뛰어라고 이 어린이 팬이 적어왔는데 더 많이 뛰란 얘기인가요? 느려서 빨리 뛰란 얘기인가요? 글쎄요. 김동량 선수도 최근 팀의 공헌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리바운드 또 4쿼터의 결정적인 리바운드를 잡아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국내 선수들에서 김동영 선수와 이제 강현 선수가 꾸준히 지금 득점을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1쿼터 남은 시간 4분. 김지환. 자, 길레노토 두 명이 붙었습니다. 캐치앤샷 차바위. 석점 실패.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로 잡는 트로이 길레노토입니다. 다시 더블팀. 박찬희가 이어받았습니다. 샷클락 6초, 5초. 굴절되면서 스틸. 자, 속공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3대2인데요. 유병훈이 직접 던졌습니다. 반칙이 나옵니다. 지금도 상대 실책이죠? 예. 이런 실책은 바로 득점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요. 조금 마무리가 아쉽죠? 그렇습니다. 속공 전개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됐던 창원 LG입니다. 루즈벨 반칙으로 14초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강경현 돌파 더블 클러치. 자, 빼줬어요. 서민수가 파고들 위해서 다시 한번 김동량 골미 득점입니다. 지금 김동량 선수의 움직임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적시적소에 지금 볼을 받으러 들어오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거든요. 예. 김동량 선수가 벌써 혼자 9득점을 했습니다. 팀 득점의 절반 이상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 잘라 들어오는 움직임을 또 동료들이 잘 살려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 지금 호흡이 잘 맞고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수비에서 공격의 전환이 좀 늦다는 게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오리온과의 맞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던 창원 LG의 캐딜라렌 선수를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I mean, everywhere I go play, it's my mission try to play as good as I can and as best as I can, and try to do as well as I can for my team. So coming to the KBL, that was my mindset coming in, and that's always been my mindset everywhere I've been playing since I've been a kid. Just focusing, watching film, seeing what different teams are doing, different strategies they're doing, and just talking to the coaches, figuring out how to beat the defense and using my teammates to help me beat the defense also. So
as long as we're playing well, you know, I think we're going to win majority of the game. So just try to focus on that and don't let the defense affect me too much. Oh, yeah, definitely. The LG fans probably the best fans I had since playing basketball in a while. Like, they very supportive, and they come to every game, even though, you know, we struggle sometimes, but they come to every game, show a lot of support after the game. So, I mean, just want to play my heart out, play as hard as I can for them, and try to win as much games as I can for them. Mindset towards the later part of the season, just trying to finish as strong as I can, and hopefully, you know, try to win as much games as we can the last stretch of the season, this second half of the season. So it's all about maintaining and getting better as the season goes on. So just trying to turn it up a notch a little bit, try to see, you know, what we could do towards the end. LG 팬들은 뭐 이번 시즌 라렌 선수는 정말 복덩이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창원의 일경은 라렌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부진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팀의 거의 한 분의 1에서 절반 가까운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라렌 선수의 위치는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리그 뭐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꼽히고 있는 캐디 라렌. LG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자, 점수 15-14 한 점차가 됐고요. 트루길 레노터. 자, 강병현이 건드렸습니다. 공을 잡는 박찬희. 다시 길레노터. 자, 강병현 쳐냈어요. 스틸 성공입니다. 지금 LG의 수비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요. 네. 박찬희 선수의 슛이 약하다는 걸 알고 길레노터 선수도 도움 수비를 많이 가 있거든요. 예. 자, 라렌 높게 띄워줬는데 패스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오. 자, 반칙 콜은 나오지 않는군요. 그대로 공격 전개해야 되는 길레노터. 길레노터가 직접 해결합니다. 17-14. 유병훈. 자, 라렌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운 패스. 자, 포스트업 치고 갑니다. 서민수가 빼주고 열렸어요. 유병훈의 석점 안 들어갔네요. 리바운드. 그대로 전자랜드볼이 선언됩니다. 서민수 선수가 다가가서 지금 심판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는데요. 자, 앞서 강병현 선수가 뭐 도움 수비를 아주 깊숙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찬희 선수의 슛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수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7-14. 박찬희. 차마위와 주고받고 박찬희가 돌파합니다. 레이업 실패. 아, 이것이 석골에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아쉬운 것이 지금 저런 리바운드에 있는 아울렛 패스, 첫 번째 패스가 빨리 나가면 석골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네. 다시 유병훈, 강병현, 라렌, 서민수가 따라왔습니다. 속도를 살려갑니다. 서민수가 넘어집니다. 반칙입니다. 자유투 투샷. 차바위 선수의 반칙인데요. 지금은 치고 들어온 과정에 다리에 걸렸다는 얘기인데요. 예. 차바이가 걸렸으면 김주현 선수한테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자, 심판의 판단은 차바위의 반칙으로 서민수에게 자유투를 줬습니다. LG는 샌더스 선수가 투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체력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지금의 교체는요. 어차피 승부는 지금 같이 흘러간다고 보면 상과토에 날 확률이 높고 결국은 체력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는 김낙현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제 전자랜드는 생각보다 박찬희가 많이 뛰면서 김낙현 선수는 상대적으로 휴식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김낙현 선수의 체력적인 그 상황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예. 아무래도 특히나 이렇게 이틀 연속 경기가 있을 때는 감독이 이렇게 선수들 로테이션 고민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장전 시합을 바로 한다 그러면요.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요. 또 나이 든 선수들은 더 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독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바로 로포스트 투입했습니다. 길레노터 샌더스 상대로 자 갇혔어요. 멀리 빼준 볼 차바위가 잡았습니다. 지금은 창원 LG 때에서는 트래블링이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지금 심판은 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김동령의 반칙이 지적됐군요.
자, 이 장면에서 예. 자, 일단 결과는 김동경의 반칙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또 선수 예. 입장과 심판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주엽 감독도 좀 약간의 항의를 해봤었고요. 이렇게 되면 LG는 다음 반칙부터는 자유투입니다. 레이커스 남은 시간 1분 30초. 딜런 워터 풀업 점프 슛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 서민수가 따냈습니다. 지금 볼보다 달리는 선수들이 좀 늦거든요. 전체적으로 정성우 샌더슨 강상대가 수비하고 있습니다. 넣어줬어요. 서민수 서민수 포스트업 그리고 건네봤습니다. 김동량 이번엔 딜런 워터가 막아냅니다. 착각 7초 남았습니다. 서민수 베이스라인 점퍼 들어갑니다. 수비에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순간적으로 매치가 안 됐어요. 리바운드 이후에 그 움직임이 찾지를 못했죠. 그 틈을 놓치지 않았던 서민수의 득점. 다시 LG가 한 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자, 길레노토가 동경의 수비를 이겨냅니다. 지금 파워나 높여 있어서 지금 당연하게 어렵죠. 예. 지금 더블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골 밑에서는. 그렇습니다. 1쿼터 8득점째 기록하는 트롤 길레노토입니다. 정성우. 정말 순간순간 끊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샌더스가 한번더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잡는 길레노토. 한 번에 들기 앞쪽으로 김지환, 강상지. 샷클락과 게임클락은 약 5초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김지환 코너 쪽으로 빼면서 길레노토에게 석점 들어갑니다. 길레노토. 길레노토 선수가 터지게 되면 지금 경기가 어렵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 선수들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 박찬희 선수도 합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LG 입장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22대 16이 됐고 반칙 여유가 있었던 전자랜드. 일단 김지환이 한번 끊었습니다. 지금 3.2초가 남았는 상태에서 지금 팀 파울이 이중점수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예. 창원 LG 입장에선 이 공격을 마무리 짓고 2쿼터로 넘어가는 것이 좀 좋거든요. 3.2초 김동량 샌더스 자 석점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네요. 1쿼터 끝났습니다. 22대 16으로 전자랜드가 리드를 잡은 채로 1쿼터를 마쳤네요. 그렇습니다. 1쿼터에 아무래도 미스매치 상황 아니면 길레노토의 득점력이 살아나면서 좀 근손 차이도 지금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예. 창원 LG는 그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속공 처리가 조금 더 아쉬움을 남기면서 리드를 뺏기고 있습니다. 예. 만났다 하면 접전이었던 두 팀의 시즌 다섯 번째 만남 잠시 후에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삼산체육관입니다. 인천 전자랜드와 창원 LG의 시즌 5라운드 맞대결 김유택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쿼터 22대 16으로 전자랜드가 앞섰고요. 팀의 22점 가운데 절반이죠. 11점을 길레노토 선수가 넣었습니다. 그만큼 1쿼터에는 길레노토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돋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포스트 내 외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득점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는 오늘 포스트에서의 밀리게 되면 창원 LG는 이길 수 있는 상대에서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2쿼터는 창원 LG의 공격으로 시작되는데 김실애 선수 투입됐어요. 김실애, 서민수, 김동량, 강병현 그리고 샌더스로 출발하는 창원 LG입니다. 라킴 샌더스, 강병현 왼쪽 45도 서민수. 볼이 지금 자꾸만 정체가 되거든요. 네. 지금 저것은 지금 시간이 가면서 급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샷클락 3초 남았습니다. 먼 거리. 강경현 석점 실패입니다. 리바운드 자 김동량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잡는 창원 LG. 이번엔 강경현 드라이브인 킥아웃 패스. 서민수 열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들어가지 않네요. 또 리바운드 잡는 김실입니다. 리바운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전자랜드. 강경현도 놓쳤고 이번엔 김지환 선수가 직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외곽만 누를 것이 아니거든요. 예, 예.
지금 일단은 샌더스 선수가 길란트 선수를 외곽으로 끌어낼 때에는 나머지 국내 선수가 포스트에서의 좀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돼요. 강상재가 넣어줬는데 샌더스가 읽고 있었습니다. 스틸 성공! 자, LG로서는 뭔가 좀 확실한 깔끔한 공격이 필요한데요. 계속해서 볼이 외곽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예. 샌더스 제트탭으로 흔들고 자 공을 밑에서 긁어냅니다. 흐른 볼 샷클락은 7초 남았습니다. 강병현 자 김지원의 수비 강병현 터프샷 안 들어가네요. 공격이 지금 어수선하거든요. 예, 예. 전체적으로요. 결국은 무리한 슛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LG였습니다. 김지원 자 빼줬어요. 길레노터 차바위 차바위 밀고 올라갑니다. 득점 실패. 빠르게 넘어오는 창원 LG 김시래. 서민수가 주고받았습니다. 김시래 다시 외곽으로 서민수 들어오면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마무리가 깔끔하지가 않거든요. 예, 예. 지금 볼이 외곽으로만 가거든요. 지금은 강병현 선수도 포스트업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 이렇게 볼 때는 볼이 내 외곽이 좀 들어갔다 나왔다가 돼야 되는데 이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강상재 커닝 플레이 레이업 득점. 김지환 선수가 지금은 상당히 잘 봐줬네요. 김지환 선수 잘 봐줬고 강상재 선수가 또 타이밍 좋게 지금 잘 잘라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24-18 김시래. 자 안쪽으로 움직이는 김동장에게 투입했습니다. 빅앤롤 오 레이업 놓쳤어요. 자 LG 공격이 안 풀리네요. 지금 같은 거 완벽하게 좀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클레노토 대신 일단 할로웨인을 투입하고 있는 유도훈 감독. LG도 캐디 라렌이 나왔습니다. 라렌 선수가 그나마 좀 버텨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라렌과 정희재가 함께 투입된 창원 LG입니다. 김지환 크롭 점퍼 약간 길었습니다. 지금 리바운드 잡은 선수 외에는 좀 뛰어줘야 되거든요. 예. 자 김동영 스크린 김시래 캐니 라렌 탑에서 올라갔습니다. 석점 짧게 튀어나왔고 리바운드 다시 유치래. 외곽 찬스만 볼 게 아니거든요. 예. 김시래 강병현 먼 거리 석점 짧았네요. 리바운드를 할로웨이가 따냈습니다. 김낙현 차바위 자 김낙현이 직접 밀고 올라갑니다. 돌파 성공입니다. 완벽하게 뚫어냈습니다. 네, 지금도 라렌 선수 수비 미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네. 할로웨이 선수가 외곽 슈팅 내기가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는 라렌 선수가 좀 수비를 도움 수비를 김낙현 선수한테 좀 가줘야 되는데요. 그것이 안 되므로 득점을 지금 내주고 말았습니다. 예. 자, 2쿼터 들어서 점수차를 더 벌리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26-18 이제는 8점 차로 도망을 갔습니다. 자 어제 전자랜드 연패를 끊는데 이 선수의 역할이 대단히 컸죠. 32득점에 리바운드 22개 KBL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펼쳤던 할로웨이를 경기 전에 만나봤습니다. I think it was a great team win. We really needed it. We really need to get back on track after losing three in a row, man. So I just did whatever I could to help my team win. Man, coach really challenged me just to go rebound, offensive rebound, defensive rebound. So I'm just really just doing my job, man. I know that's my strength, you know, rebounding. So I just try to take advantage of it. I agree with him. But I like being physical, man, you know what I mean? So I'm strong. So other guys that try to come at me strong, I'm going to just try to, you know, compete and do the best I can. I feel like we have a great team. As long as we keep our confidence going, I think we'll be fine, man. We have a great team. Good chemistry. You know, I say sometimes we lack on the defensive end, and when you lack on defensive end, that makes your, you know, confidence go down on the offensive end. So I think we'll be fine. We just play defense and stick to what we practice. 네, 어제 할로웨이 선수의
정말 엄청난 활약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할로웨이 선수가 얘기를 했지만 본인 리바운드에 강점이 있다고 분명히 그건 맞는 말 지금 얘기거든요. 예, 예. 지금도 나렌 선수가 할로웨이 선수를 수비할 때는 외곽 슈팅에 대한 그 생각보다는 치고 들어오는 부분과 우리 편의 도움 수비를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생각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어제 경기에서 득점과 리바운드 모두 본인의 KBL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었던 머피 할로웨이입니다. 폭발력이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화려한 예. 선수는 절대 아니지만은요. 팀에 필요한 거 꾸준히 리바운드 수비 이런 게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전자랜드가 지역방으로 이제 수비에 변화를 줬습니다. 그러네요. 자, 김신혜가 손가락을 하나 들었었는데 과연 어떤 패턴일지 정의제 던졌습니다. 석점 안 들어가네요. 자, 마른 석점 시도에 비해서 지금 성공이 안 되고 있는 LG고요. 차라위 석점! 전자랜드는 석점으로 응수했습니다. 지금 지역방의 단점은 역시 리바운드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장점은 네. 속공을 원활히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LG 입장에서는 슛을 던지고 난 이후에 지금 적극적인 리바운드가 좀 필요하죠. 로포스트 투입 캐딜 라렌. 자, 두 명 사이 라렌 반칙입니다. 전자랜드 공격은 뭐 지금 상당히 원활하게 전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볼이 지금 정체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약속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를 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공수의 전환이 빠르고 볼의 흐름이 빠릅니다. 차바이 선수가 1쿼터에 하나, 2쿼터에 하나 지금 석점 두 개째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유 투어더는 캐딜라렌. 1구 실패입니다. 랜 선수가 그 예 비시즌에 방송됐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현지혁 감독한테 훈련이 너무 힘들다고 한국어로 얘기했던 그 장면을 아마 저 적어오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귀여웠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또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어요. 예. 그 한국말 정인재 선수가 가르쳐줬다고 들었었는데 참 재밌었습니다. 박찬희 백그샷 득점입니다. 31대 19. 유병훈. 자, 스피 걸고 직접 던졌습니다. 뱅크샷 돌아갑니다. 31대 21. 할로웨이. 미드레인지 점퍼. 높게 튀었는데 김낙현이 따냈습니다. 저런 리바운드 잡아줘야 되거든요. 박찬희, 강상재 다시 한번 점프슛. 이번에도 안 들어갔는데 또 리바운드 전자랜드가 따냈습니다. 머피 할로웨이 풋백 실패입니다. 자, 리바운드 많이 잡았습니다만 결국 득점이 안 됐어요. 또 반대편 정희재 인사이드 투입 캐딜라렌 득점입니다. 앤드원 지금도 빠른 공격에 의한 득점이라고 속공은 아니면 착한 속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예. 리 오펜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빠른 움직임에 의해서 지금 득점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저런 공격이 창원 LG 입장 상당히 필요한 공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얼리 오펜스가 계속 나와야 이제 상대 수비에 틈도 생기고 흔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상대가 정비하기 이전에 공격을 빨리 처리함으로써 손실 조금이라도 더 손쉬운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추가 자유 투까지 얻어낸 캐딜라렌. 실질적으로 경기를 예. 하다 보면 완벽한 진짜 오픈 속공은 많이 나오질 않거든요. 예,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비하기 이전에 수비에서 공격의 전환을 좀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석점 플레이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LG는 양우섭 선수 들어왔고요. 전자랜드는 할로웨이가 예, 반칙이 지금 빠른 시간 두 개가 되면서 다시 킬레노터가 나왔습니다. 차바위, 박찬희 한 걸음 다가와서 던졌습니다. 득점 실패, 리바운드, 마지막에 라렌 맞고 나갔군요. 계속해서 전자랜드 공격. 박찬희 첫 패스를 김박현에게 건넸습니다. 강상재 컷에서 박찬희 크로스 코트 패스 차바위 쏘는 척
불러섰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병훈 정희재. 자, 라렌이 꽤 멀리서 이어받았는데요. 베이스업으로 전환. 자, 다시 밀고 가면서 턴아웃샷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김낙현이 잡았습니다. 자, 박찬이 서큼서큼 넘어왔어요. 김낙현 스크린 걸렸고 강상재 거쳐서 박찬이 베이스라인 타고 갑니다. 레이업. 하지만 유병훈 선수가 마지막에 견제를 잘해줬습니다. 라렌. 자, 1대1인데요 포스트업 시작하는 케빈 라렌. 자, 박찬희가 도와주러 갔고 빼줬습니다. 유병훈 돌파 반칙입니다. 지금 스피드는 전체적으로 조금 빨라진 느낌이 있거든요. 예, 예. 실에서 공격을 전환이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완벽해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네. 빠른 거하고 서두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유투 준비하는 유병훈. 지금 LG에서는 지금 박찬희 선수가 실수 없다는 걸 알고 지금 적절히 잘 이어 박찬희 선수의 어떤 그 공격을요 놔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좀 도움수비 가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잘 들어맞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네. 자,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점수는 31대 26, 다시 5점 차로 창원 LG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창원 LG가 아쉽다는 것은 이제 예. 포스트에서 득점이 조금 나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야지 네. 매각의 찬스를 좀 더 쉽게 낼 수 있습니다. 전전에도 유도훈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박찬희 선수가 복귀를 했습니다. 최근 7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시스트 개수가 예, 전체 1위입니다. 뭐 양동근, 한지훈, 김선영, 이현민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뭐 박찬희 선수가 국가대표 가드로서 뭐 연봉도 많이 받고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 선수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외곽 슈팅률이거든요. 예. 그거를 빼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하이클라스 선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분명히 보여줬었던 박찬희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3점 슛은 김낙현 선수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정규 시즌 지금 3점 슛 성공 개수에서 79개로 전체 1위에 올라 있습니다. 김낙현 선수는 뭐 이번 시즌에 리그 전체로 봐도 가장 좀 업그레이드가 잘 된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3점 슛 부분에 있어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특히 이제 득점 부분에서 많이 됐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전자랜드의 오늘 그 팀 감이 좋은 차바이 선수의 득점이 살아남으며 얼마든지 1위를 한번 넘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 전자랜드는 확실히 이번 시즌 1라운드 때 상당히 좋았었는데 잘 풀릴 때 보면 박찬희 선수로부터 파생되는 공격 효과도 상당히 많고 또 외곽에서 잘 터질 때 전자랜드의 그 강점이 드러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좋은 경기를 보이고 초반에 잘 나갈 때는 보면 내 외곽의 득점이 좀 괜찮았거든요. 예.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박찬희 선수의 부상도 있었지만 외곽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을 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습니다. 박찬희 선수가 또 미들레인지에서는 상당히 정확성이 있습니다. 미들레인 슛은 그나마 좀 나은데 3점 슛이 좀 약한 게 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KBL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이제 국내 선수들의 장단점은 다 파악이 됐다고 보여져요. 예. 다만 그 순간순간에 응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3분 15초 정도 남아있는 2쿼터입니다. 전자랜드 공격 차바위. 강상재. 더비 할로웨이. 자, 도움 수비에 약간 고전을 했는데 샷클락 4초 남았습니다. 강상재 원드림을 점프슛 빗나갔습니다. 자, 뛰어줘야지. 저걸 안 가진 사람은 좀 뛰어줘야 됩니다. 네. 샌더스. 자, 바로 지금 차바위를 상대해 보는데요. 빼줬습니다. 코너 열렸어요. 정희재 석점.
지금도 결국 포스트에 들어간 볼이 지금 국내 선수가 맞다 보니까 샌더스 선수를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좁혀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외곽에 지금 오픈 찬스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LG 모처럼 만의 석점이 터졌습니다. 31대 29 두 점차. 김낙현, 유병헌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차바위 석점 명중시킵니다. 지금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차바위 선수의 손끝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석점 3개째 꽂아넣고 있는 차바위. 34대 29. 자, 다시 샌더스. 수비가 좁혀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예. 되면요. 왼쪽 코너 또 기다리고 있었던 정희재 연속 3포인트. 정희재. 자, 이렇게 되면 할로웨이 선수가 샌더스를 막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할로웨이 선수의 파울에 대한 그 신경을 쓰느냐고 지금 수비를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할로웨이 패스를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동점 혹은 역전까지 노릴 수 있는 창원 LG. 정희재. 자, 지금 할로웨이 선수가 샌더스 선수를 맡았죠. 그러네요. 이원대. 자, 정희재가 인사이드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포스트업 시작합니다. 정희재 골밑 블락샷 강상재. 지금 외곽에 정희재 선수가 1대1을 때 서민수 선수가 완전히 오픈이었거든요. 아, 예. 거기까지는 봐주지 못했군요. 자, 지금 뭐 정희재 선수와 차범희 선수가 석점을 주고받으면서 경기 분위기가 이 쿼터 막판에 뜨거워집니다. 샷클락 5.4초 남았습니다. 샌더스 3초, 2초, 1초 돌아섰어요. 서민수가 동점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지금 작전 타임 이후에 LG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공격의 흐름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34대 34. 근데 그 작전 타임을 지금 LG가 부른 게 아니거든요. 그랬죠. 딜레너터. 자, 빼주고 차바위가 던졌습니다. 차바위, 차바위! 차바위 손끝이 타오릅니다. 지금 LG에서는 차바위 선수를 좀 놔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오늘 손끝이 가장 매섭게 지금 느껴지는 선수가 차바위 선수거든요. 이 쿼터에만 석점 3개를 꽂아넣고 있는 차바위. 37대 34. 전자랜드가 다시 이제 지역방으로 바꿨어요. 예. 대방어에서. 서민수. 정희재 발맞춰 올라갔습니다. 정희재! 정희재도 뜨겁습니다. 석점 연속 3개째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비에 혀를 찌르는 그런 3점 슛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네요. 예. 자, 지금 뭐 차바위와 정희재의 쇼다운처럼 느껴지는 이 쿼터인데요. 일단 골밑 쪽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슈터들은 이게 감이 딱 있거든요. 또 잘 들어간 날이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예. 동료 선수들이요. 그 선수를 살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바위와 정희재가 지금 동반 폭발을 하고 있는 이 쿼터. 석점 3개씩 주고받았습니다. 29초 남아있는 이 쿼터. 딜레너터. 자, 샌더스를 따돌리고 가는데 샌더스가 긁어냅니다. 샌더스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외곽으로 유병훈 들어갑니다. 유병훈의 역전 스리퍼. 지금 이 쿼터 막 후반에 와서 갑자기 창원 LG의 흐름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터지지 않던 외곽이 지금 살아났어요. 3초, 2초 킬레너터 공 잡고 던집니다. 어, 반칙이네요. 반칙이에요. 자유투 3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지금의 LG 입장에 상당히 지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파울이 나왔네요. 반칙을 안 해도 되는 지금 순간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슛 거리도 상당히 먼 상황이고요. 예. 지금 중심을 완전히 잡고 싶음을 잡고 던지는 슛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저런 파울이 나오지 않았나 예,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샌더스의 반칙으로 길레너터가 자유투를 3개 던지겠습니다. 전자랜드로서는 지금 마지막 공격도 완전히 꼬인 상황에서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갔던 창원의 LG였었는데 예. 마지막 저 득점이 3쿼터에 어떻게 작용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유투는 뭐 역시 정확한 투의 길레 넣었습니다. 오늘 100%의 성공률. 3구째 놓쳤습니다. 이렇게 전반이 끝났습니다. 40대 39. 한 점차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 2쿼터 들어와서 막판에 LG의 정지선 씨의 슛이 터지면서 급격한 LG의 흐름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전자랜드도 차바이 선수의 손끝이 매서움을 보이면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2쿼터였습니다. 역시나 팽팽한 양팀의 5라운드 맞대결.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삼산체육관입니다. 인천전자랜드 엘레펀치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5라운드 맞대결 김유태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반 40대 39 LG가 한 점 앞서 있고요. 차바위 선수가 사실 연패 기간 동안은 조금 침묵도 길었었는데 어제 경기도 그렇고 오늘은 확실하게 살아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유동원 감독이 차바위 선수와 함께 자신에게 좀 던지는 말을 여러 번 한 걸로 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반에 석점 4개를 성공시킨 차바위 선수였고 LG는 정희재 선수가 지금 역전을 이끌었다고 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끝에 막판에 정희재 선수 후반에 정희재 선수의 3점이 터지면서 역전까지 이뤄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정희재 선수의 석점 3방과 함께 역전까지 성공시킨 창원 LG 세이커스의 2쿼터 막판이었습니다. 정인재 선수를 이제 LG에서 영입할 때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그만큼 이제 각 팀에 맞는 선수들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볼 때는 선수 구성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서 정인재 선수가 이제 자리를 잡는데 큰 지금 자기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팀에 맞기 때문에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경기 자체는 지금 상당히 팽팽한데 3쿼터 초반 흐름은 또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정재 선수는 뭐 KCC 있을 때에 비해서 지금 소속 시 출전 시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득점은 이번 시즌 평균 5.8점, 경기당 3점 슛 성공 개수 1.1개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많이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예. 상황에서는요. 전자랜드는 백전노장자 정영삼 선수가 출전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3쿼터 시작됐습니다. 김낙현, 강상재, 정영삼, 이대현, 길레노터가 뛰는 전자랜드. LG는 유명훈, 강정현, 김동량, 서민수, 캐디 라렌입니다. 이대현, 길레노터, 자 정면 돌파 시도 높게 올렸습니다. 득점 실패. 리바운드. 자 길레노터가 공을 확실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강병현 한 번에 높게 띄웁니다. 캐디 라렌. 반칙이군요. 강상재 선수가 팔을 쳤다는 판정입니다. 네, 여기서 뒤에 좀 쳤거든요. 예, 예. 다시 창원 LG 세이커스 공격. 강병현 자세를 낮추면서 라렌 스크린을 받았습니다. 서민수 속여놓고 와이드 오픈. 첫점 서민수. 결국은 지금도 코치에 들어가면 들어갔다 나오는 볼이 결국은 이제 3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3쿼터를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는 창원 LG. 길레노터 터크 앤드 원. 길레노터 선수가 지금도 아주 탱크처럼 밀고 갔습니다. 길레노터 선수가 1, 2쿼터 통틀어서 13득점을 올려줬는데요. 예. 지금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는지 역시 파워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위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서민수 선수도 석점 하나 더 넣으면서 지금 9득점째 기록을 했고요. 오늘은 LG가 정희재, 김동량, 서민수, 또 유병훈까지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거 신의 득점이 나오는 것이 결국은 포스트에 들어갔다 나오는 볼들에 의해서 지금 득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경기 초반에는 지금 외곽 돌면서 지금 리바운드나 득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예. 라렌 스피드 무브. 그리고 왼손 블락에 맞췄습니다. 킬레노 테블랑차.
김낙현이 당깁니다. 자, 동료들을 기다렸고 정영삼에게 다시 김낙현. 스크린 걸어주는 길레노터 김낙현 선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강병현이 따냈습니다. 43대 42 한 점 차. 서민수 라레. 자, 강상재를 밀고 가면서 골밑 올려놓습니다. 케빈 라레. 힘이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가 치고 들어오는 걸 지금 수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네. 높이도 높고 힘도 있기 때문에요. 라레는 11득점째. 김낙현. 정영사. 자, 1대1 상황 만들어줬고요. 길레노트의 점프슛. 깨끗하게 림을 갈랐습니다. 18득점째 기록하는 트로이 길레노터. 유병훈. 자, 먼 거리인데요. 유병훈이 던졌습니다. 유병훈 석점포. 지금은 상당히 먼 거리였거든요. 예. 지금은 김낙현 선수가 수비를 못 탓하기보다는 유병훈 선수가 득점을 잘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병훈 선수도 오늘 두 자릿수 득점을 완성했습니다. 48대 44. 자, 이대헌이 올라갈 때 휘슬이 들립니다. 반칙. 김동량 선수의 두 번째 개인 반칙. 서민수 선수, 이대헌 선수가 워낙 그 힘이 좋다 보니까요. 김동량 선수를 밀고 들어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자, 방금은 유병훈 선수의 정말 딥3였는데 이런 또 한 방을 터뜨려주네요. 오늘 석점 두 개째 기록한 유병훈. 창원의 LG가 지금도 니드를 할 수 있던 것이 잠깐 할 수 있었던 것이요. 결국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거든요. 예, 예. 그러지만 오늘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진다면 좀 니드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LG는 라렌의 득점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오늘은 지금 라렌은 11득점밖에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국내 선수입니다. 그만큼 오늘 국내 선수의 활약이 좋습니다. 예. 2교체 튀어나왔습니다. 48대 45 석점차. 캐디 라렌. 강경현에게. 다시 이어받은 라렌. 핸드업 강병현. 스크린 빠져나갈 때 정영삼 선수가 반칙을 했습니다. 다시 샷클락은 14초로 충전이 됐습니다. 유병훈. 라렌 외곽에서 기다렸고요. 강병현. 이대헌이 따라왔습니다. 공을 놓쳤습니다. 길레노터. 자, 크로스오버 하면서 라렌을 끌고 나왔습니다. 이대헌과 김동량의 매치업. 이대헌 점프슛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리바운드다 툼 터치업 전자랜드 볼입니다. 저런 리바운드도 지금 강명현 선수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저런 걸 잡아서 빨리 성공으로 연결시킨다면 조금 더 손쉬운 리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시 반칙인데요. 이번엔 김동량 선수의 반칙을 지적했습니다. 반칙 3개째가 되는 김동량. 이렇게 되면 예. 이제 매치하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의제로 바꿨습니다. 김동량을 벤치로 불러들이는 현주엽 감독. 짧게 길레노터에게. 포스트업 시작합니다. 길레노터 앞에 런더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빠르게 달리는 캐딜라레. 유병훈. 자, 반대편으로 빼주었습니다. 강병현의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서민수. 자리 잘 잡고 있었네요. 이동하면서 잡아줬으면 편하게 쏠 수 있는데 지금 발을 붙이고 쏘기 때문에. 네네. 자, 정희재에게 갔고요. 강병현 넣어줬습니다. 돌아서는 데릴라렌. 차클락이 모두 흘렀습니다. 24초 바이올레이션. 지금이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창원 네. LG 입장에서는요.
자, 이미 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라렌이 전달받았고 뒤쪽 샷클락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네요. 다시 추격 기회를 맞이하는 인천전자랜드. 정영삼 길레너터. 자, 김낙현이 맞고 길레너터에게 빼줬습니다. 반칙이 나옵니다. 자유 투투샷. 오, 지금 서민수와 꽤 크게 충돌이 됐는데요. 서민수 선수가 지금 길목을 막는다는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네. 부딪히니까 뭐 아주 크게 휘청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들이 지금 몸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떨어지는 소리도 상당히 큽니다. 서민수 선수도 반칙이 세 개째입니다. 팀 반칙에 걸리게 되는 창원 LG. 반칙에 지금 꽤 일찍 걸렸는데 전자랜드로서는 잘 활용할 필요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팀 파울에 빨리 걸리면 길레너터 선수가 포스트 걸 때 많은 파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개인 파울을 하고 팀 파울이기 때문에 자유투를 지금 두는 경우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제 한 점 차까지 다시 전자랜드가 따라왔습니다. 48대 47. 3쿼터 남은 시간 6분. 지금 48점으로 지금 묶여 있는 창원의 LG예요. 예. LG 김신혜 선수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렌, 유병훈 하고 듭니다. 유병훈의 패스 받고 라렌의 덩크. 아, 유병훈 선수가 지금도 한번 좋은 어시스트를 보여주네요. 김낙현 왼손을 쭉 뻗었습니다. 득점 실패. 리바운드 잡는 라렌. 속공으로 나가야죠 지금은요. 예. 유병훈 높게 넘겼어요. 케빈 라렌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맞이합니다. 결국 이제 높이에 의해서 득점이 만들어낸 건데 네. 결국 수비에서 공격이 빨라지면서 저런 득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미스매치에 의해서요. 예. 그리고 또 유병훈 선수의 연속 어시스트. 유병훈 선수가 뭐 사실 패싱 센스는 원래부터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저 선수가 외곽 슈팅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 선수도 역시 신장이 있고 어시스트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렌과 두 차례 멋진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작전 타임을 요청한 인천전자랜드고요. 접수는 52대 47, 다시 5점을 앞서가고 있는 창원 LG입니다. 김동량 선수의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뭐 LG 와서 김동량 선수도 정말 다시 한번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2011-12 시즌, 그 데뷔 시즌과 비교했을 때 이미 뭐 누적 기록이 지금 이제 5라운드 들어갔는데 다 뛰어넘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 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득점에 리바운드에 대해서만 조금 쳐져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많은 반전을 가져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신혜 선수는 지난 1월 31일 오리온을 상대로 복귀전을 치렀는데 한 2분 42여 초만 뛰었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실전 감각을 그냥 되살리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보면은요, 어떤 승부의 추를 갖고 실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은 경기 감각을 좀 익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에 5분 20초 정도 뛰었는데 뭐 야투 시도는 오늘도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앞서서 유병훈 선수가 잘 풀어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무리해서 출전하는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라렌 선수의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도망가기 시작한 창원 LG. 오늘 15득점째 케빈 라렌이 기록했습니다. 유병훈 선수가 방금 이제 라렌한테 패스 넣어주고 본인도 굉장히 기뻐하는데 저런 게 또 가드로서는 상당히 짜릿한 순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득점하는 것도 본인이 즐거울 수 있지만은요. 특히 가드들은 어시스트에 굉장히 희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지금 유병훈 선수가 라렌 선수 패스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오늘 유병훈 선수 어시스트 6개째 기록이 됐습니다. 자, LG는 이제 김실에 전자랜드는 박찬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역방으로 지금 올라온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자, 투쓰리 지역방어예요. 박찬희. 이대헌. 자, 하이포스트 다가가서 올라가봤지만 득점 실패입니다. 오, 루즈볼 반칙입니다.
반칙 상황이기 때문에 LG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포스트에서의 그 길라노토가 움직일 때 파울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지금 그런 거 부분 때문에 지역 방어로 변화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결국 리바운드 다툼에 파울이 나왔어요. 서민수 선수가 반칙 4개째가 되면서 김동량과 교체됩니다. 접전 승부일수록 반칙 관리가 막판에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LG가 일단 조금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대현 자유 투 1구 짧았습니다. 전전했는데도 결국 이제 자유 투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예. 전에도 이대현 선수 자유 투 하나를 놓쳤거든요. 예. 야, 두 개가 다 안 들어갔어요. 저런 작은 것이 부디기를 좀 다운시킬 수 있어요. 네. 김시래, 테릴라렌. 자, 파고들다가 어려운 패스였는데 일단 맞고 굴절되면서 터치아웃도 했습니다. 지금 라렌 선수가 치고 들어가는 공간이 너무 적었거든요. 예, 적었다는 예. 얘기는 좀 몰려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또 그 볼이 외곽으로 나갈 때 외곽에 오픈 찬스를 만들어서 지금 득점과 연결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좀 무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유명훈, 피켄파, 페딜라레 석점! 자, 투투한 지금 풀코트서부터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상재. 자, 과연 전자랜드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나올지. 패스가 외곽에서 돌고 있습니다. 샤크가 4초 남았습니다. 박찬희 파고듭니다. 킥아웃 패스. 정영삼 던져야죠. 들어갑니다. 정영삼의 샷클락 버저비터.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그 자세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에 쫓겨 던진 슛이었는데 정영삼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라렌. 건네받는 유병훈. 김시래. 다시 후패스 유병훈 거쳐서 라렌 캐치샷. 이번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전자랜드가 지켜냅니다. 6점 차. 박찬희 인사이드 투입 이대현. 자, 바로 올라가지 못했고 바로 뺏겼어요. 라렌의 스틸. 김시래가 빠른 공격을 전개하는데 패스가 약간 엉켰습니다. 정희재 열려있어요. 3점 들어갑니다. 정희재! 오늘은 정희재 선수의 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네요. 석점 4개째 꽂아 넣었습니다. 아, 정희재 선수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희재 선수의 외곽에서 3점 슛. 오늘 날입니다, 날. 그렇습니다. 전반에 뜨거웠던 감각을 3쿼터에도 유지하고 있는 정희재였고요. 박찬희 석점 실패. 리바운드 잡은 버피 할로웨이 돌아서면서 올려놓습니다. 전자랜드도 바로 분위기를 좀 잠재울 수 있는 반격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패턴을 지시하는 김시래. 라렌과 주고받으면서 김시래. 자, 이대헌이 막아 세웠습니다. 그대로 터치아웃인데 일단 LG볼로 선언됐고요. 예, 앞서 어려운 상황에서 던졌던 정영삼 선수의 샷클락 버저비터. 야, 정희재 선수가 오늘 지금 석점을 상당히 정확하게 꽂아 넣고 있습니다. 5개 던져서 4개 성공입니다. 다음 샷클락은 8초. 김동량. 시간이 없거든요, 지금. 네. 4초, 3초. 골미 투입. 김동량 리버스 레이어. 득점입니다. 자. 창원 LG가 다시 대인방어로 좀 집이 변화를 다시 줬습니다. 아, LG 벤치 분위기도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11득점째 기록한 김동량. 강상재. 지금 공이 없는 위치에서 반칙이 나왔는데 지금 팀파울 상황이거든요. 팀파울 상황인데다가 김동량도 이제 4개째입니다. 파울 트러블에 걸리게 되는데요.
자, 아직 3쿼터인데 김동량과 서민수 두 명의 포워드가 다 반칙 4개라는 점은 현지혁 감독으로서는 조금 고민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4쿼터가 예. 들어가서 골 밑에 어떤 수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그 길러노트 선수가 포스트에서의 어떤 1대1이라든가 몸싸움이 일어날 경우에 도움 수비라든가 나렌 선수의 또 파울이 많아질 수도 있거든요. 예. 자, 주지훈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주지훈 선수 오랜만에 1군 경기 출장인데요. 12월 26일이 마지막이었고 2020년 들어서는 첫 경기에 나섭니다. 네, 주지훈 선수는 지금의 그 출전 시간은 공격보다도 수비에 대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에 좀 치중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머피 할로웨이. 자, 자유투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60대 53. 이제 3쿼터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역방으로 이제 바꿨어요. 반대로 창원 LG는 지역방에서 대인방으로 바꿨고 전자랜드는 대인방에서 지역방으로 바꿨어요. 그렇군요. 자, 정희재 파워패스 주지훈 베이스라인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자, 라렌 잡고 올라갑니다. 들어갔어요. 앤드원입니다. 케빈 라렌. 야, LG 팬들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랜드 선수들이 훨씬 많았는데 그 사이에서 라렌이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라렌 선수가 상당히 높이가 있거든요. 예, 예. 팔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바운드에 의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자랜드 5명 선수가 다 지금 골 밑에 모였는데도 라렌을 막지 못했습니다. 적은 사람 5명보다 큰 사람 한 명이 낫네요. 그러네요. 엔드원 플레이.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21득점째 기록한 케빈 라렌. 63대 53. LG가 어느덧 10점차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도망을 와서 지금 리드를 하고 있지만 4쿼터를 계산했을 때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점수는 아니거든요. 예. 인천전자랜드 작전 타임을 요청했고요. 점수 63대 53. 3쿼터 들어서 점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전자랜드의 이 하프타임 락커룸을 또 엿보는 시간이죠. 인사이더스 함께 하시죠. 여기 뜬 놈 누구야? 나 이거 맞은 거. 여기 뜬 놈은 누구야? 네. 과일 오신에 쓰고 여기 뜬 사람은 누구냐고.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했어? 아, 정말 넘어들어가네, 정말. 아. 이 사람이 여기 다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이거 들어가면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움직여서 말 패스가 빨라갖고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플레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 가만 보랬지. 이라고 아웃사람 아니야? 그래. 야, 작은 애들한테 우리가 큰 애들이 다 밖에서 공격할 거야? 안녕하세요. 안정적으로 더 우리가 쉽게 공격할 수 있다. We cannot take it. 고개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That's what we got to do. 다시 시작할까요? 너희들이 포탈을 잡혀. 1, 2, 3! 네! 5분 남았습니다. 네, 하프타임 전자랜드의 라커룸을 확인해봤습니다. 유동 감독의 이야기는 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수비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거거든요. 예, 예. 로테이션 부분에 있어서 수비가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이라고 지금 보여져요. 예. 자, 오늘 LG의 지금 외곽 공격은 정희재 선수가 이끌고 있고 또 골 밑은 김동량 선수가 특히 받아먹는 득점에 상당히 능한 김동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움직임이 예.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강병현 선수를 중심으로 LG의 벤치도 아주 리액션을 재밌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좋게 얘기하면 같이 마음은 지금 코트 안에서 뛰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요. 같이 예. 즐거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예. 10점차까지 지금 벌어진 상황에서 전자랜드 작전 타임 후의 첫 공격. 차바위 할로웨이 스크린 받고 반대편으로 갈라줬습니다. 박찬희 강상재에게 다시 박찬희 좌측 45도 점점 돌아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리바운드 라렌이 주어 드디어 김치래 컵에서 스크린 받고 풀업 점슛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할로웨이가 상당히 높죠. 다시 공격 전개하는 박찬희. 김치대를 등지고 있습니다. 포스트업 시도합니다. 박찬희 벤치존 안쪽에서 먼저 놓칩니다. 박찬희 역시 신장에 위가 있기 때문에 저런 공격이 좀 가능한 거거든요. 예. 김치대와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63-55 유병훈. 자, 또 번거리네요. 유병훈. 아, 이번에도 명중시킵니다. 유병훈 똑같은 자리거든요. 네네. 오늘 두 개의 딥스리 꽂아놓고 있는 유병훈. 이제는 11점 차가 됐습니다. 자, 골밑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선수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예. 만만치는 않아요. 자, 공격 템포 조절하고 있는 김시대입니다. 3쿼터 남은 시간 25초. 샷클락은 11초 남아 있습니다. 유병훈. 자, 김시대가 안쪽으로 움직이고요. 유명에게 에어 사인 상황. 골밑 전달. 라렌. 오, 결국엔 슛을 쏘지 못했습니다.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유병훈 선수가 저 자리에서 뭔가 딱 감이 온 것 같아요. 똑같은 자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LG 벤치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박찬희 4초, 3초. 강상재가 던졌습니다. 석점 2m 닿지 않았고 마지막 슛 멀리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6-55로 3쿼터가 끝났습니다. LG가 지금 점수차를 11점 차까지 벌렸어요. 그렇습니다. 3쿼터 들어와서도 2쿼터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간 창원 LG인데요. 결국은 외곽이 지금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예. 지금 전자랜드는요. 외곽에서의 득점과 포스트의 득점이 지금 주춤한 상태예요. 결국은 길레나트 선수의 해결 능력을 믿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쿼터에는 어떤 승부가 펼쳐질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삼산체육관입니다. 전자랜드와 LG의 5라운드 맞대결 이제 4쿼터에 돌입합니다. 점수는 66-55 LG가 앞선 상황. 유병훈 라렌 정면 돌파. 자, 길레노토가 막아세웠는데요. 길레노토는 트래블링을 주장했지만 심판의 판단은 반칙입니다. 강상재의 반칙. 지금 결국은 이제 길레노토가 전자랜드 입장에서 포스트 자기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지금 쿼터가 왔어요. 네네. 4쿼터예요. 다시 시작되는 LG의 공격. 코너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잡는 라렌. 자, 다시 빠르게 외곽 뒤에 찾았고요. 반대편 빼놓습니다. 정의재 들어갑니다. 정의재를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무섭네요. 오늘 정의재 선수. 야, 대단한데요. 석점 5개째입니다. 정의재. 길레노터 외곽으로 박찬희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김낙현 선수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요. 선수 교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네. 계속해서 지금 슛이 안 들어가게 되면 도움 소리가거든요. 예. 주지훈, 정희재, 유병훈. 자, 박찬희 상대로 안쪽 넣어줬습니다. 주지훈 멀어지면서 두 점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를 정희재가 잡았습니다. 자, 전자랜드로서는 리바운드 단속이 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또 한 번의 공격 리바운드. 김시래 드라이브인 레이업 득점입니다. 복귀 후 첫 득점 김시래.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창원에 있는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예. 전자랜드 분위기가 지금 처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외곽에서의 득점이라든가 좀 득점 좀 나와줘야 되는데요. 예. 자, 돌아서지 못하게 막고 있는 주지훈. 길레노토 결국 빼줬습니다. 강상재의 석점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는 라렌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자, 길레노토가 조금 고전을 하는데요. 지금 길레노토 볼을 잡았을 때 도움 수비를 지금 창원 선수들이 지금 창원 LG 선수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김시래 다시 한번 돌파 후에 킥아웃. 정의재, 유병훈.
자, 쏘는 저 백업 뛰어 라렌이 던졌습니다. 라렌의 석점포! 무섭게 터지는 창원의 지스의 커스! 지금 창원 LG가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외곽이 터지고 있거든요. 예. 포스트에서 득점보다는 계속된 외곽의 득점이 좀 터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터집니다. 어느새 지금 74대 55. 20점차 가까이 벌어졌어요. 자, 결국은 출발은 포스트에 나온 볼로 득점을 만들어냈고 예. 그 이후에 외곽에서의 득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 3점슛 성공률 1위 케빈 라넨의 한 방까지 강병현 선수가 오늘 거의 치어리더 같네요. 오늘 재밌네요. 좀 창원 LG 선수들은 좀 신이 났어요. 전체적으로 벤치 선수들이나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네요. 전자랜드도 뭔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뭔가 실마리를 좀 찾아야 될 텐데요. 그렇게 볼 때는 결국은 이제 그 길런 어터의 손에서 지금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유동훈 감독은 김지환을 투입했고 LG에는 지금 정성호가 들어왔는데 자 패스 이어받을 때 반칙이라는 선언입니다. 뒤에서 밀었거든요. 주지훈의 반칙. 아직까지도 7분 40여 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자랜드도 오늘 송포지션 차바위 선수가 있거든요. 예. 차바위 전 패스 길렌 워터 라렌을 직접 상대합니다. 골 밑에서 볼을 다시 잡고 막혔어요. 라렌의 블락샷. 자 라렌이 개인 기술로 지금 뚫고 왔습니다. 김신혜에게 넣어주고 다시 외곽으로 정성우. 라렌이 지금 패스를 한 번에 못 받았었는데 드리블로 이겨냈습니다. 김신혜 골밑 돌아 나오면서 정인재 쪽. 자 김낙현 손에 걸렸어요. 스틸 성공. 김낙현. 전자랜드로서는 중요한 수비가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번에 정희재의 반칙. 지금은 정희재 선수가 굳이 파울까지 안 가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본인이 네. 파울이 없거든요. 하지만 팀 파울이 3개가 되면서 지금 너무 일찍 팀 파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 라렌 선수가 뭐 길레노터를 상대로는 상당히 자신감이 있겠네요. 지금 수비에서도 완벽하게 틀어막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경기를 보게 되면 경기 초반에는 지금 길레노터 선수가 압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때 전자랜드가 앞서 나갈 수 있던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풀 길레노터 김지환 캐치샷 들어갑니다. 김지환의 석점포. 자, 전자랜드로서는 다시 한번 추격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한 방인데요. 그렇습니다. 좀 예. 전체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보여요. 예. 김지환 선수가 중요한 한 방을 터뜨려 줬습니다. 74대 58. 전자랜드 선수들도 지금 오늘 뭐 슛 감각은 다들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3쿼터 후반서부터 잠깐 주춤하는 상황에서 점수가 벌어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자랜드 입장에서도 좀 차분히 경기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지환 선수가 3라운드의 평균 12.1점으로 뭐 복귀하자마자 상당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4라운드부터는 사실 페이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 김지환 선수가 3라운드의 활약보다는 4라운드에 저조한 것이요. 지금 3라운드 생각 외에 그 활약을 펼쳤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록상으로는 상당히 좋게 나온 상황이죠. 이것이 또 박찬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김지환 선수에게 어떤 리딩의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박찬희 선수보다는 리딩 부분, 리딩하는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예. 나름대로 복귀 위해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정인재 선수 석점 5개, 15득점으로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또 골밑을 라렌 선수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여기 김신혜 선수의 복귀 첫 득점까지 LG로서는 지금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은 오늘 경기입니다. 라렌은 24득점에 리바운드 12개로 지금 더블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강병현 선수가 앉아있지를 못하네요. 상당히 벤치가 오래간만에 즐거워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기는 경기도 즐거운 예. 경기가 있고 이기는 것도 좀 암울한 경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라렌의 3점슛 성공률은 42.9%로 뭐 외국인 선수뿐만 아니고 국내 선수 합쳐도 전체 1위입니다. 많이 던지지는 않지만 확실한 찬스 때는 또 해결을 해주고 있는 캐리 라렌입니다. 74대 58.
LG의 공격 라렌. 유병훈. 자, 김다현이 넘어져 있고 유병훈은 석점 던졌지만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은 김다현. 빠른 공격 전개인데요. 해체샷 김지환.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천앤볼 정의재가 따냈습니다. 오, 차바위가 지금 쳤어요. 반칙입니다. 공을 긁어내려다가 예, 얼굴 쪽을 쳤던 차바위 선수인데 바로 이제 정의재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미안하다고 한 것 같아요. 저런 순간적 예. 경기를 하다 보면 저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고의성보다는 볼을 친다는 게 얼굴 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김시래. 라렌. 유병훈. 바운패스. 자, 정의재가 일단 공을 따라갔습니다. 차바위 상대 포스트업 정의재 페이더웨이 안 들어갔고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주재훈 넣지 못했습니다. 김지환 빠르게 달려들었고요. 코너에서 김낙현 강상재 다시 김낙현 1대1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길레노터 라렌 상대로 페이더웨이 역시 안 들어갔고요. 길레노터가 좀 어려워하죠. 예. 지금 높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나렌 선수도 어느 정도 지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김시래. 톱에서 요리조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루패스 정의재에게. 정의재 몸을 붙이면서 오른손을 뻗었습니다만 득점 실패입니다. 자, 전자랜드 좀 빠른 공격이 필요한데 오! 턴오버 위기입니다. 김지환이 살렸습니다. 김지환 스크린 받고 이동 질레노터에게 정확한 패스 득점입니다. 자, 오랜만에 좀 깔끔한 2대2 플레이가 나왔네요. 참 오래간만에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렵게 득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74대 60 14점 차. 유병훈, 김시래 직접 던졌습니다. 김시래의 석점 짧았고 리바운드 터치아웃 전자랜드 볼로 선언됐습니다. 자, 지금은 뭐 비디오 판독을 해볼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여기서 보는 모습은 지금 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예. 지금 좀 냉각돼서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터치아웃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유병훈 선수 손에도 좀 닿은 것 같고요. 이게 예. 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 그것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왜 그러냐면 창원 LG의 볼이 선언이 된다고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더 어렵게 갈 수밖에 없는 전자랜드예요. 예. 지금 4분 25초가 남아있거든요. 비디오 판독 결과 인천 터치아웃으로 창원 공격권을 선언하겠습니다. 예, LG 볼이네요. 이렇게 되면 전자랜드에서 분위기 반대를 노리기는 또 쉽지 않은 상황이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박찬희 선수를 불러드렸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외곽에 대한 그 득점을 지금 다시 한번 노려본다는 지금 선수의 기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정의재, 강병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는 창원 LG예요. 라렌 빼주고 강병현 드라이브인. 밀고 올라갑니다. 레이업 득점입니다. 강병현 에드워드. 창원 LG가 오래간만에 경기가 되는 경기를 네. 보여요. 야, 강병현 선수가 지금은 상당히 터프한 플레이였는데 지금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각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득점이 나왔어요. 파울까지 네. 얻어내면서요. 중요한 순간에 또 캡틴 강병현 선수가 결정적인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추가 자유투.
들어갔습니다. 77대 60. 다시 도망가는 창원 LG 세이커스. 김지환, 차바위, 홍경기, 강상재, 길레노토가 뛰고 있는 전자랜드. 안쪽으로 넣어주었는데 반칙이 선언됩니다. 유병훈 선수의 두 번째 개인 반칙. 이제는 창원 LG가 팀 파울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투샷이 주어지겠는데요. 결국은 지금도 이제 길레노토를 이용한 이제 득점의 루트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김지환 하고 줍니다. 반대편 차바위에게. 차바위가 밀고 가면서 레이업 높게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반칙인가요? 자, 비디오 판독할 것 같아요. 지금 볼텐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비디오 판독하는 것 같습니다. 차바위 선수가 올려놓은 이후에 지금 글쎄요 라넨이 건드렸는데 볼까요? 지금 백보드 건드린 부분에 대한 거거든요. 아, 이게 인터피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겠습니다. 보드를 살짝 건드렸는데 이게 슛에 지장을 주냐 안 주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블락하다 저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데 어떤 슈팅하는 데 있어서 고의성이 있으면 저거를 이제 카운트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주 살짝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백보드와. 결과 창원 공격권을 선언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인 플레이로 지금은 인정을 하고 가는 거죠. 오늘 창원 LG는 되네요. 네. 아까 타초와 지금 비디오 판독 두 번에서 두 번 다 공격권을 가져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풀코트 이제 프레스가 지금 나왔어요. 네. 시간이 그만큼 이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강병현은 홍경기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강병현 다운 패스 유병훈. 자, 압박 강도를 많이 높인 전자랜드인데요. LG도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 라레. 자, 길레노터의 수비 이겨내면서 터너라운 샷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자, 정재가 따냈어요. 또 한 번 중요한 리바운드를 잡고 있는 창원 LG. 그렇습니다. 예. 상황에서 주셨어요. 강병현 돌파 레이업 안 들어가네요. 자, 전자랜드는 수비를 잘했으면 일단 리바운드까지 확실하게 만들어줘야겠습니다. 강상대 열려있는데요. 3점 안 들어갑니다. 강상대 선수 지난 경기에서 탑에서 결정 3점 슛을 한번 성공했던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예. 전체적으로 득점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전자랜드예요. 주주인의 패스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뭔가 호흡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주준 선수 생각과 지금 라렌 선수의 생각이 좀 틀린 것이요. 예, 볼을 예. 보고 있지 않았거든요, 라렌 선수가요. 그렇군요. 자, 다소 어이없는 턴오버가 나왔던 창원 LG. 현주엽 감독이 눈빛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작전 타임이 요청되는군요. 많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만 또 현주엽 감독 집중력을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이스 오브 KBL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산재랑 투맨 게임 붙으면은 캐디가 피캠 팝을 하니까 이게 따라가게 하겠다고 해. 오케이. 로컬. 굿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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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플레이. 파이브. 또 올라오자 그래. 자, 디펜스 맞아, 디펜스. 찬이 앞에 있으면 정확히 맞춰야 돼. 서 있는 레귤러 존이 아니잖아, 오픈 매트이잖아.
예, 유도훈 감독의 목소리 들어왔습니다. 오늘 전자랜드로서는 사실 잘 안 풀리는 경기인데 그래도 유도훈 감독 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조목조목 또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네요. 지금 안 풀린 것 중에 하나가 전자랜드하고 지금 창원 LG의 경기를 보게 되면 3쿼터 이후에 리바운드에 대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혼전 중에 떨어지는 볼, 혼전 중에 잡아내는 게 거의 다 지금 창원 LG의 볼로 지금 선언이 되면서 예. 거의 지금 리바운드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전자랜드가 쫓아가기 더 힘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프타임 때 리바운드 개수 한 개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리바운드는 39대 25.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 많이 벌어진 상황이거든요. 예. 그게 3쿼터 이후에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제공권 싸움에 승패가 갈 수 있다는 관전 포인트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결국은 점수가 벌어지는 것은 거기에서 지금 점수가 벌어졌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만큼 LG가 많은 공격 기회를 잡았고 뭐 집중력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3쿼터 이후에 또 LG가 계속해서 외곽에서의 득점이 터지면서 계속해서 리드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자랜드의 공격, 홍경기 수비 사이 빠져나오면서 뺐습니다. 김지환 석점, 튀어나온 볼, 리바운드 주지 흐리 잡았습니다. 또 리바운드 싸움. 지금들 RM과 할로웨이 선수의 리바운드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예. 그것이 이제 LG 선수 쪽으로 볼이 떨어지면서 결국 리바운드를 뺏기고 말았어요. 예. 유병훈 선수도 오늘 어시스트 11개 기록하면서 더블더블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라렌의 스크린 받고 자 할로웨이가 공을 긁어냅니다. 이대라 넘버 머피 할로웨이 안 들어갔어요. 아 이런 것까지 전자랜드로서는 풀리질 않는군요. 그렇죠. 지금 예. 창원 LG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예. 골 밑에서 캐디 라렌이 자유투를 얻어냅니다. 차바위 선수의 네 번째 반칙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창원 LG. 김시래 선수도 오늘은 16분 정도 뛰면서 서서히 이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코트 감각이라든가 이런 걸 익히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예. 오늘 외곽에서 나머지 선수들이 잘했기 때문에 많은 출산 시간이나 어떤 득점보다도 경기를 지켜보는 쪽에 지금 많이 지금 벤치에 앉아서 보고 있어요. 예. LG는 오늘 고부적인 것이 라렌 선수도 라렌 선수입니다만 김동량, 유병훈, 정희재 국내 선수 가운데 두 자릿수 득점이 3명이나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서민 선수 9득점을 올렸기 때문에 거의 국내 선수들의 그 득점이 오늘 많이 살아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홍경기의 패스를 강경현이 가로챕니다. 조금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고 있는 창원 LG 세이커스. 라렌, 정희재 강병현에게 가는 패스를 일단 홍경기가 한번 끊었습니다. 샷클락은 8초 남았습니다. 라렌 강병현 먼 거리인데요. 석점 시도 빗나갔습니다. 리바운드를 조지훈이 따냅니다. 오늘 3쿼터의 제공권 싸움에서 완전히 밀린 전자랜드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주지훈 선수도 오늘 김동량과 서민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리면서 투입이 됐는데 리바운드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고 유병훈의 득점까지 나옵니다. 다시 21점 차 도망가는 창원 LG 세이커스. 자 승부가 뭐 거의 기울어졌다고 봐야겠고요. 이제 1분 4초 남아있는 예. 상태에서 86대 60 승부가 이제 기울어졌다고 좀 봐도 무방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유병훈 선수 오늘 15득점에 어시스트 11개 기록하면서 더블 더블 대단한 활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득점도 득점이요. 어려울 때 먼 거리 3점슛 두 방과 어시스트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나름대로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예. 유병훈 선수가 뭐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인 것 같은데 또 김유택 위원이랑 대학 때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네. 이제 제가 가르치러 갔는데 상당히 성실한 그런 선수예요. 예. 제자가 오늘 좀 잘했는데 칭찬 더 안 해주십니까? 뭐 해설은 해설이고 제자는 제자고 하지만 오늘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득점 어시스트 부분에서 상당히 잘해줬습니다. 예. 남은 시간은 1분 4초입니다.
자, 정성우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정성우, 정희재, 자 공을 다시 잡았습니다. 샷클락 7초. 라렌 스텝백 석점. 짧게 튀어나왔습니다. 할로웨이의 베이스볼 패스. 차바위가 이어받고 일단 자리는 잡았지만 쏘지 못했습니다. 홍경기 다가와서 피가오 강상재 석점 들어갑니다. 강상재의 석점폭. 자, 점수는 81대 65가 됐고요. 이렇게 되면 창원 LG는 연승을 이어가면서 최근 4경기 3승 1패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고 있는 창원 LG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특히나 오늘은 국내 선수들의 고른 득점 활약으로 또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창원 LG입니다. 더 이상 공격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81대 65. 적지에서 창원 LG 세이커스가 오늘 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LG로서는 또 인천에서 연패 중이었는데 오랜만에 인천 원정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오늘 경기는 리바운드 싸움에서 갈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